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승만 전 건국 대통령의 생애, 낙동강을 지킨 서북천정단 편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해 주실랍니까? 네,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서북천정단. 오늘이 6월 15일, 6월의 한가운데네요. 예. 곧6.25 71주년이잖아요. 북한의 공산군, 소련과 71년 중. 중국군 남침한 지 61주년이 되는 6.25, 71주년 되는 6.25를 맞아서 6.25 전쟁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청년들의 예.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거기에 예. 덧붙여서 여기에 쓴 대로 김구 암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예. 이 김구를 암살한 게 서북 청년 회원이었던 안두희였잖아요. 그 서북 청년단과 김구 암살에 얽힌 또 다른 이유. 이것도 곁들여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진은 영어로 써 있는데 국제적 합의를 배신한 USSR,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은 한국에서 물러가라 하는 영문 구호를 플라카드로 들고 밑에 Northwest Youth Association, 서북 청년 어소시에이션, 서북청년회라고도 하고 서북청년단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서북청년들이 북한에서 탈출해 와서 반공 투쟁을 하던 서북청년들이 여기서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 결의안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련이 거부했죠. 그것을 규탄하는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서북 청년단 또는 서북 회원들, 청년 회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모도 가족도 재산도 버리고 목숨도 버린 1020 젊은 사자들이다. 1020은 뭡니까? 10대, 20대를 20대. 말합니다. 20살 안팎의 젊은 사자들, 북한 해방에 모든 걸 바치겠다. 그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의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시발점은 해방 3개월 만에 폭발한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입니다. 신의주 학생 사건 다들 아실 텐데 예. 해방 3개월이 되는 11월에 1945년 11월에. 11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신의주에서 그 이전에 이미 해방 한달 뒤인 9월 달부터 여기저기서 반공 시위가 일어납니다. 해주에서도 일어났고 함경도 함흥이다, 흥남이다, 저 함경북도에서도 일어났고 북한 전 지역에서 반공 아이고야. 데모가 일어났는데 소련군이 철통같이 감시하고 탄압하는데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제일 컸던 것이 신이죠. 용암포와 신의주, 압록강 입구에 있는 두 도시죠. 용암포에서 먼저 교회에서 집회에서 소련 지지 대회를 할 때에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이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말함으로써 폭발했던 시위, 그것을 무장하게 진압함으로써 거기 장로 한 분이 숨지죠. 그리고 며칠 뒤에 11월 22일, 3일 신의주에서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시위를 벌입니다. 그때 학생들은 전부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학제가 5년 중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예. 3년 3년 중고등학교로 분리되기 이전이거든요. 그 중학생들이 이제 10대 뭐 20, 20살 넘은 뭐 장가간 학생도 있고 그럴 때죠.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소련군이 비행기 전투기를 띄워서 기총소사로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많은 부상자가 저 희생자가 나옵니다. 23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1천여 명이 감옥에 투옥되고 수백 명이 시베리아까지 끌려가는 유형을 당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이러니 이 사건을 계기로 안 되겠다. 가자. 남한으로 가자. 가자. 남으로.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나죠. 북한 탈출. 그 사람들이 한 반년에 걸쳐 이듬해 봄까지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총장년들이 무려 50만 명이 된다. 대단하네요. 이들은 서울에 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 그 고향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연구를 찾아서 기거를 하게 되는데 북한 출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합숙소를 만들어 줍니다. 그게 60여 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고향별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을 미 군정은 또 사조직은 금지한다, 해산하라. 그러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이름이 대한 무슨 청년회로 등록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남한이 더 빨갛구나. 북한은 아예 소련군이 점령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공산화가 돼버렸는데 남한의 자유사회라는 남한을 와보니 남한이 더 빨갛다. 일났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반공 강연에 북한이 낙원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하자. 이 공산당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는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낱낱이 남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반공 순회 강연회를 전국 그렇죠, 펼칩니다. 그렇죠. 북한이 얼마나 소련의 공포, 무력, 총칼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다 국유화되고 무차별로 처형당하고 유형당하고 소련군의 성폭력이 너무 심해서 소련군 만이 아니라 소련군에 업힌 북한 공산당 남로당 아, 그때는 북로당이 결성되기 전이죠. 북한 공산당이 부녀자들이 피신하기 바쁘고 외출하려면 얼굴에 숯검등을 칠해야 되고 남장을 해야 되고 남장으로 가장합니다. 공격당하니까 이처럼 북한은 거대한 포로 수용소가 되어놓아 일본이 지어놓은 많은 그 공장들, 시설들을 모두 뜯어다 일본, 소련으로 다 가져간다. 이렇게 북한은 소련 식민지로 망가지고 있으니까 공산당 거짓 선전에 속지 말라. 지금 남한의 공산당들이 허위 선전 선동 이것을 낱낱이 이제 폭로하고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대북 방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북한에 대한 방송이 처음 생겼어요. 서북 청년들이 시작했어요. 남한 주민들한테 고발하듯이 북한 주민 계몽 방송을 한 거죠. 반공 방송.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다닐 때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죽창을 들고 습격해서 폭력 뭐 패싸움은 기본이고 피해자, 피살자가 속출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서북 청년들은 반공 결사대를 조직하죠.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신의주 학생들이 소련군의
단위를 들고 투쟁했던 하다가 총마저 죽은 희생자들의 일부 사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북 청년의 주역들이었어요. 같은 또래.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북 청년들이 1020, 10대, 20대 청년들의 결의가 얼마나 뜨겁고 굳건했던지. 여기 사진부터 보겠어요. 사진에 비석이 있고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 6.25전쟁도 끝나고 60년대 후반, 몇 년입니까? 1689년인가? 예. 예, 그때 6.25전쟁에서 많이 순국한 나머지 서북 청년들이 이제는 30, 40, 50까지 나이 먹어서 비석을 하나 세워요. 예. 이 비석은 여기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써 있는데 예.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그렇게 새겨놨어요. 예. 그리고 그 앞에 그 서북 청년단 회원들이 앉아 있고 이 비석은 그동안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서 반공투쟁을 하면서 희생당한 6.25에 몸바쳐서 전투하다가 전사한 그 순국 영령 서북 청년들 중에 무려 17,274명이 이날 현재 순국을 했어요. 그들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의 십자군으로 투쟁하며 공산당과 싸우며 자유를 지킬 것이다. 이거를 다지는 비석을 세운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노래가 있어요. 서북 청년 행진곡. 예. 이거는 북한을 탈출하면서 집단 조직 투쟁을 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북 청년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찾는 것은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회복하겠다. 다시 찾겠다. 나가 나가 삼팔선 넘어 매국노 쳐버리자. 진주 우리 서북 지옥이 되어. 그래서 진주는 펄 보석 진주죠. 보석 같은 우리 서북이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들이 있다. 원수한테 밟힌 국뽕들이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이렇게 북한을 반드시 우리 고향을 탈환해서 하고야 말겠다. 멸공을 하고 말겠다는 맹세를 하는데 행진곡을 매일같이 이 서북 청년들이 광화문에 모여요. 1946년, 7년, 8년. 그전에는 그 시간에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옛날에는 12시 시간을 알려주는 교회 당이나 성당 종소리도 땡땡 울리고 12시에 그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광화문에 일제히 서북 청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고향 탈환, 자유 탈환, 멸공, 공산주의자 박멸 이런 결의를 다지는 대회를 하고 그날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게 아주 일과였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 비석을 세우고 나서 세운 동지들이 하는 말, 1960년대 말입니다. 우리 서북 청년들을 우리 조국이 잊어도 좋다. 그러나 우리를 욕하지는 말라. 폭력배라고, 테러단이라고, 묵법자라고, 미 군정이 욕하고. 우리 동포들도 욕하고, 우익 신문들도 욕하고, 너희들이 목숨을 걸어봤느냐? 우리는 자유가 목숨이다. 제발, 자유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우리를 욕이나 하지 말아달라.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 서북 청년단의 그 반공 투쟁 그 사연들을 중요한 것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군에 쫓기는 고독한 전사들. 미 군정은 공산당을 합법화시켰다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식이에요. 이 이념 투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폭력만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들의 폭력 투쟁 이거는 백팔백중 미군의 단속 대상이죠. 그래서 그한 3년 동안에 미 군정 동안에 서북 청년단은 무수히 미군 군정 경찰에 검거되고 재판받고 사형언도까지 받은 사례도 있어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 전사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서북 청년단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유투사인데 그 자유 때문에 또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 군정이 있지만 무정부 시대나 마찬가지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서북 청년들이 그야말로 구세주였습니다. 이 해방되자마자 공산당은 박헌영이가 주도한 공산당은 남쪽에 뭐부터 만들었느냐? 투쟁 조직부터 만들었어요. 우선 전평이라고 전국 노동자 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라는데 이게 노조죠. 노조 투쟁 조직. 이게 마치 민주노총의 원조인지도 모릅니다. 모두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모든 집과 토지와 가게, 상점, 기업들, 공장 이걸 이 전평과 또 민회청이라고 이 청년 조직이 선점해 버립니다. 완전히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 공산당 재산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업들을 빨리 한국 정부가 세워줘 가지고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기업인들이 공산당한테 돈을 바치다 바치다 못해서 서북 청년들한테 SOS를 보냈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공산당이 점령 장악한 기업들을 해방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부 끌어냅니다. 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돌려주죠. 주인들한테. 한국인 주인들한테. 인천 공장지대가 제일 컸었는데, 인천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 공장지대에서 연달아 SOS가 날아옵니다. 그때마다 달려가서 다 구해줍니다. 그때 기업들을 많이 공산당 손으로부터 빼앗아서 주인 손에 돌려줬어요. 그리고 또 정판사 우주주피 사건 있죠.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옛날 미도퍼백화점 옆에 있던 정판사, 그게 조선 공산당 건물인데 거기에 출판사, 정판사에서 우주주피를 대량 찍어내서 자금으로 쓰는 것을 적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북 청년회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정판사 습격합니다. 그 인쇄시설을 전부 파괴해요. 거기서 발행하던 공산당 신문 해방일보 그게 발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뿐입니까? 같은 계열 좌익 계열 신문사를 4개나 인쇄공장을 파괴해서 발행을 중지시켜버립니다. 또 전국에 철도 파업이 일어나고 대구 폭동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양의 소련 군정이 스탈린이 지령을 내리죠.
신전술. 신전술이 뭐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면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투쟁하라. 남미 투쟁하라. 남한을 파괴하라. 그게 대구 폭동이 나는 거죠. 그 대구 폭동에도 서북 청년들한테 도와달라. 미 군정이 도와달라고 애걸 하니까 거기 또 앞장섭니다. 진압군에. 전국 주요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되자마자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전 지역에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남한 전역에 인민위원회를 다 설립하죠. 예. 그게 45년 9월 달 일입니다. 해방 다음 해. 9월 20일에는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북한과 북한 소련 군정에 지령을 내리죠. 즉시 북한을 소비에트 조직으로 바꾸라. 공산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헌영도 남한에서 전국에 인민위원회를 다 설치합니다. 연 단위까지. 그러니까 공산당이 남한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기업을 장악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곳곳에서 서북 청년회한테 구원의 SOS를 바라니까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인원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물론 계속 늘어나지만. 그래가지고 이 전국 곳곳에 가서 이 공산당을 제거하는 작업을 46년부터 47년, 48년. 이 군정이 끝날 때까지 서북 청년회가 남한에서 유지를 하는 거. 치안의 구세주랄까? 치안 경찰대 노릇을 해요. 군정 경찰만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방 공산당 제거 서북 청년단 투쟁 사례. 대구 경북이 그렇게 또 공산당이 많았어요. 하하. 어느 날 신탁통치 지지 대회를 하면서 이승만 김구 타도 수천 명이 대회를 여는 대회장을 습격해가지고 그중에 극렬 분자 여러 명을 죽이고. 체포합니다. 서북 청년단이 호수질에 묻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포항으로 내려가요. 포항 앞바다에 있는 배에 실어서 복송합니다. 복송.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은 북한이 낙원이라고 주장하면 거기에서 살아라. 우리는 그 낙원이 싫어서 도망왔다. 니들이 살아봐라. 맛좀 봐라. 그리고 배 타워서 저 38선까지 갖다 버리고 옵니다. 또 부산 지역도 대구 못지않게 인천 못지않게 이 인천 대구 부산 전남 광주 이거는 소굴입니다. 소굴. 광주는 오랫동안 박헌영이가 공장에 숨어서 의장 취업해가지고 지하조직을 해놨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 부산 지역에 6개 신문이 있는데 그중에 5개 신문이 완전히 공산당 신문이에요. 이 인쇄시설을 전부 파괴합니다. 부산에서 또 매주 일마다 우익 인사들이 피사됩니다. 또 부산 극장에서 찬탁 지지 예술지가 열렸어요. 동학랑이라는 연극을 합니다. 그때 서북 청년단이 수십 명이 관객을 가장 숨어 들어가서 무대에다 다이너마트를 던집니다. 그 애꿎은 배우들이 다 죽죠. 또 김원봉, 김은봉이 양산 김원봉,
이현 우리 정부가 이 사람 훈장 주겠다고 그랬나요? 이 김원봉의 고향이 밀양인데, 이 김원봉이 인민공화당 이런 간판을 건 건물을 습격해서 그 건물을 빼앗습니다. 거기다가 서북청년의 부산지부 간판을 걸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있네요. 경남 지역의 남로당을 3년 동안에 완전히 평정합니다. 진주, 밀양, 울산. 그리고 또이 검찰에 숨어 있는 남로당 검사. 이 공산당이 무서워서 돈을 바치는 기업인들. 그 중에 아주 악질적인 기업인 한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 뒤로 이 부산 지역 기업인들이 공산당에 돈을 도성포장. 안 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목포 안간 데가 없어요. 전국을 휩쓸었다고 할까요? 이게 미 군정의 경찰도 있잖아요. 장백상은 수도 경찰청장이고 조병수가 이제 내무장관, 미 군정장관이죠. 그 사람들이 미 군정 방침에 따라서 서북청년의 범죄에 검거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지만 너무 안타깝죠. 병력은 없지, 경찰도 모자라지. 이 사람들이 입에 붙은 소리가 서북청년단이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서북청년단 없으면 우리 치안은 벌써 공산당한테 다 넘어갔다. 입에 달고 살았대요. 또 여기 중요한 이 뭐냐면은 김일성 암살 암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어요.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역전에서 열렸던가 3.1절 기념식장에 이 서북청년단 암살단이 정입해 들어가가지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불행하게도 불발이 됐어요. 그렇게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친척 가족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조직망을 깔아놔요. 또 이승만의 유엔 결의안, 남북한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 결의안을 찬성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5월 10일 총선이 열리니까 이 선거장, 선거위원단 투표장을 경비를 도맡아서 하고 또이 선거 전에 김구가 북한과 협상하자 하는 침공 노선으로 돌아섰다. 놀래가지고 김구 북한 가지 말라. 농성투쟁을 또 여러 날 벌입니다. 그때 제주 폭동 일어나죠. 4.3 폭동. 거기에 또미 군정이 서북 청년단 보내달라. 700명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임시 전투 경찰이 돼요. 그때 전투 경찰도 처음 생겼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또그 10월 달에 일어나잖아요. 그 제압에도 참여하고 숙군 작업을 자진해서 서북 청년단이 자진해서 국군 내에 있는 남로당 군인들을 잡아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국가보안법을 빨리 만들어라. 지금 그때가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 출범한 지두달 뒤니까 국가보안법을 빨리 만들어라. 50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서북 청년 멤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인식 씨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국가보안법 만들어서 국회 상정하면 발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국회 통과하죠. 국가보안법 만드는데도 큰 성공했었던 역할을 했구나. 공로가 있습니다.
아, 그 옆에 사진은 저게 해방 3년 동안에 또6.25때 그걸 써 있었던 공산군의 만행에 희생당한 주민들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25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죠. 예. 6.25 전쟁이 터지니까 서북 청년단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죠. 이제야 북한 놈들, 공산군들 모두 물리치고 우리 고향을 자유 해방시킬 찬스가 왔노라. 대거 입대합니다.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거, 백골부대 아십니까? 예. 예, 많이 들었죠. 예. 백골부대를 왜 만들었느냐? 여순 반란 사건이다 뭐다 이저 제주 폭동이다 여기 진압하면서 보니까 군인들이 다 군인들 속에 맞아요. 공산당 남로당 군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숙군을 건의했던 건데 6.25 전쟁이 났으니 북한을 공격할 국군 못 믿겠다. 아무리 숙군 작업을 했다 해도 저 속에 공산 남로당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구나 또그 49년도에는 6.25 1년 전이죠. 춘천에서 38선을 지키던 그 이게 대대가 월북까지 했잖아요. 예. 장교가 끌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국군은 못 믿겠다. 우리가 특공대를 만들자. 그래갖고 만든 게 백골부대예요. 아. 자격은 단신으로 월남한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3,000명을 모아서 백골부대를 결성합니다. 이 백골부대는 육군 제3사단 제18연대죠. 예. 이 18연대의 공로, 이 백골부대 깃발도 보이죠. 결정적인 것, 위기에 몰린 낙동강 전선을 철통같이 사수한 공로입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적화되느냐 살아나느냐 생명의 갈림길이었잖아요. 늘 등장한 게 백선엽 장군. 예. 나를 쏘아라.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쏘아라 하면서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사수한 낙동강 전선. 그 낙동강 전선 사수 부대. 그 속에 백골부대가 있었어요. 백골부대는 영천, 안강 이 지역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교두보를 확보해요. 그 교두보가 뚫리면 태백산맥으로 넘어가는 공산군한테 못당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그야말로 아까 비석에 쓰여있듯이 예. 짧은 인생, 인생 영원한 영초. 조국을 위해 전원 옥쇄할 각오로 지키자. 백선엽 용장 밑에 목숨을 던진 헌신적인 용사들이 용맹스러운 백골부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북진해가지고 철의 삼각지대, 그 철원, 예. 금화 또 하나 어디죠? 그세 도시 거기에서 결전을 벌여서 연전연승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불패의 신화를 기록하지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북 청년단들은 철원에 자기들이 목숨을 버렸다. 거기를 매년 찾아간답니다. 지금 80, 90대 노인네들이. 이 38선을 깨고 북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인천 상륙작전이죠. 9월 15일, 50년 9월 15일, 6.25 난지 석 달을 못 미쳐서 팔미도 등대불을 켜라. 이 길잡이 노릇을 서북청년단이 맡았어요. 이 서북청년단은 당시에 미군이 주동한 K-1로 첩보부대에 다 들어갔어요.
첩보부대, KLO, Korea Liaison Office, 미군 첩보부대죠. 이 KLO 첩보부대 서북 청년단 멤버들이 이 일을 맡았어요. 팔미도 등대표를 치라. 오른쪽에 사진 보이죠? 예. 이 팔미도의 등대표를 친과 동시에 팔미도 바깥에 대기 중이던 260여 척의 대전단 함대, 유엔군 함대죠. 미군 함대 중심으로 이 함대가 인천에 진격 상륙에 성공합니다. 이 불을 치른 그 길을 여는 상륙의 길을 여는 길잡이 역할. 영흥도란 섬이잖아요. 영종도 맞은편에 영흥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영흥도를 기지 삼아서 영흥도의 인민군들을 싸워서 이기고 팔미도 등대표를 키고 그런데 그 영흥도의 지원군 인민군이 와가지고 또 전투가 벌어지는 통에 20여 명이 죽었고. 다 죽고 맙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의 길을 활짝 열고 거의 전원이 옥쇄한, 순국한, 이런 전사, 전투의 신화적인 기록을 다들 잊었죠. 잊어버려. 인천 상륙작전 하면 맥아더밖에 모르죠. 예. 이게 서북 청년단이 아니면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KLO 첩보부대는 이 팔미도 등대불 튄 상륙작전의 앞길을 청소해준 서북 청년단들, 그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미국 최고 훈장을 주었습니다. 저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갔던 그들은 북한의 일부가 남아서 게릴라 투쟁을 자원해요. 지하 투쟁. 미군들이 다 철수하잖아요. 중공군 참전으로 일사후퇴. 중공군과 싸우지도 않고 땅을 다 내주면서 후퇴하는데 서북 청년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지하에 숨어. 너희들은 가라. 우린 남아서 싸울 것이다. 이게 서북 청년단들이에요. 자, 서북 청년단들의 투쟁사는 이쯤 끝내고요. 여기 책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서북 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저자는 손진이라는 분입니다. 옆에 사진 보이시죠? 안경 낀 분. 예. 이분이 서북 청년단 중에 핵심 KLO 부대 용사였습니다. 이분은 게릴라전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이책 속에 다써 있어요. 참 많은 투쟁을 하신 분인데 몇년 전에 90여 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금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지입니다. 검은 비석이 보이죠? 저 위에 제목, 땅에 묻어야 했던 건국 대통령 묘비. 1998년인가, 이 서북 청년단이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비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석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 이렇게 새겨서 비석을 세웠어요. 세우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막는 거예요. 그 비석 못 세운다. 왜못 세우느냐? 정부가 세워야 할 것을 우리가 세우는데 왜못 세우느냐?
건국 대통령이라는 건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이 건국이 아니다.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아니, 임시정부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다. 건국 대통령 맞잖느냐? 안 된다. 그때 좌파 정부가 그렇게 막아서 결국 그 비석은 저 무덤 옆에 땅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바꿔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1998년 이때까지도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비석이 없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언제입니까? 60, 1965년도죠. 하와이에서. 65년도인데 30년이 저 동작동에 모신 뒤 30년이 되도록 넘도록 비석을 세울 생각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서북청년회가 세우려고 하니까 건국은 건국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억지 이런 나라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에서 대통령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맺은 목숨 걸고 맺은 한미조약, 한미동맹 덕분에 공산 노름, 북한 노름 다 하면서 미군 믿고 할짓 못할 짓다 하면서 비석 하나 세운다니까 그것도 국민이 세운다는데 정부가 막아요. 건국 훈장의 눈물이란 제목이 보이시죠? 예. 이것은 손진 회장이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을 대한민국 건국회로 바꿨어요. 그걸 바꾸려고 우리가 훈장은 받지 못할지언정 건국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흔적은 남겨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이거 사단법인 등록 신청을 했어요. 사단법인 등록 신청은 일주일 아니면 길어야 한달 이내에 다 나오잖아요. 예. 등록 허가가. 한 달도 안 걸리죠. 며칠도 안 걸리고. 1년이 되도록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친북 좌파 정권들은 공산주의자들한테 건국 훈장을 다 줘요. 무려 54명이나.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서북청년단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미루고 미루다가 어렵사리 대한민국 건국회라는 등록을 받아줘서 사단법인 건국회로서 우리 회원들도 건국 훈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 신청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 그래요? 그때 정부 노무현 정부일 거예요. 건국 훈장 안 된다. 그냥 공로훈장이나 받아라. 대한민국 건국을 엄청 반대했던 반란 폭동 학살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가로막았던 공산주의자들은 다 훈장을 받아. 그것도 건국 훈장을 받아. 건국을 반대한 대한민국의 적들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다 줘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 방해 세력을 제거하려고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서북 청년들한테는 선거훈장이 안 된대요. 그때 국회 나무다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여론 하나 시키자. 훈장을 받든 말든 우리 서북 청년회가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에 우루에서 싸우노라 하는 거나 알리자. 여러 단체에 알리면서 한탄하는 말이 손진 선생의 한탄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북 청년회가 김구 선생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범인 안디가 쓴 책, 나는 왜 김구 선생을 살해했나?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 공사 요만의 김구와 나눴던 대화록, 거기에서 김구가 실토한 북한의 실상과 자기 속내, 이것을 요만이 영문으로 만들어서 본국에도 보고하고,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군 쪽에도 주지 않았을까 몰라요. 어쨌든 이 김구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북한에서 무시무시한 전쟁 준비 실태를 보고 와서도 국민한테는 이런 방법 경고도 안 하고 곧 전쟁 날것 같다. 이거 우리 민족주의자인데 우리 민족이 대량 희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남침 위기가 닥쳐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소련이 맘만 먹으면 금방 남한을 점령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전은 없다 라고 남북회담의 공동성명, 북한이 만든 스탈린이 지시대로 만든 공동성명이다 그렇거니 서명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짤막한 기자회견에 북한은 단독정부 안 만든다더라 내전도 안 일으킨다더라 북한을 믿는다. 김일성을 믿는다. 약속이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약속은 믿는다. 이렇게 짤막한 발표를 하고 북한의 어마어마한 전쟁 준비 이런 방구 안 했죠. 이때 벌써 요만의 보고서를 본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김구의 속내를. 또 하나, 이 위험한 문서는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 보관돼 있는데 원본이 한국에도 독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 센터가 이걸 공개했죠. 언제더라? 여러 해전에 공개해서 알려진 겁니다. 또두 번째, 김구는 왜 제거 대상이 되었나? 의혹비라고 제가 붙였네요. 안디가 자기 고백서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군의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실리 보고서라. 실리는 미군 정보장교입니다. 안두희는 말하기를 김구한테 찾아가서 따져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한국당 내 비밀 당원이 뭘 위한 거냐? 특히 군인들을 여러 명 비밀 당원으로 조직해놨는데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또이 안비가 포병 장교죠. 대포의 성능이나 이 영등포에 있는 포부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영등포에서 광화문이나 경무대까지도 명중시킬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선생이 너무 기뻐하시더라. 왜 그랬는가? 이게 김구의 기록이에요. 아, 안두희 안 얘기를. 되기를. 김구와 대화를 하는. 실리보고서, 실리라는 이름의 장교가 김구 암살 며칠 뒤에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 보고서도 남아있는데 이 보고서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예. 미국 가서.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국사 편찬위가 공개했죠. 그긴 보고서를 보면은 그 중에 요점이 한국에서 지금 여수 순천 군 반란자들과 연계된 한국군 세력이 김구를 수반으로 옹립하는 파시스트 정부를 세우려는 음모를 탐지했다. 김구는 지금 한국군 내의 이승만 반대 세력과 손잡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것 같다. 그랬었으니 아마 거기에 반대하는 청년 당원이 김구를 살해한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 안두희가 한독당 비밀 당원이니까 한독 당원이 한독당 당수를 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북한 자유 해방을 위해서는 짧은 인생 모든 걸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날마다 광화문에서 대회를 열어서 서약을 하는 이 서북 청년들 이 사람들 눈에 이런저런 소문이 떠도는 김구국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더구나 이 포병 장교로서 이것이 진짜로 김구를 제거해야만 하겠다. 안 그랬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서북 청년단 그 조직 안에서 김구 제거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연구자들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수십 년간 지켜온 항일 독립투쟁 운동가로서만 아름답게 모시는 게 좋겠다. 이거 자꾸 김일성과 협상 이거 끄집어내봤자 김구만 추하게 되고 우리들의 추억도 아름다운 독립투사로서의 백범 선생에 대한 우리들의 추억도 더럽혀지니까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존경하고 추모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끝날 텐데요. 이제 6월 26일이 김구 선생 피살. 그 하루 전 25일이 6.25 침략전쟁. 오늘 살펴본 서북 청년들과 김구, 서북 청년들의 선택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선택. 어느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누가 이 귀한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자유민주주의를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금 중국과 북한의 무시무시한 핵위협 아래서. 근데 또 다른 청년들이 나타났어요. 야당 대표가 36살짜리 청년 대표가 됐죠. 여보세요? 예.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2030, MZ세대 뭐 이러면서 새로운 청년 세력이
자유와 공정을 내걸고 정치 일선에 개혁하겠다고 등장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박수를 치고 있죠. 이걸 보면 대한민국 이승만이 거의 혼자 싸우다시피 하면서 스탈린을 싸우고 미국과 싸우고 하면서 세운 대한민국의 운명, 국운이랄까요? 국운은 많은 고통을 겪지만 결국은 다시 한 단계 올라서는 운이 좋은 미래가 밝은 희망을 가져도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오늘 여름 서북 청년단 활동을 중심으로 오늘 임보길 회장님이 한국 현대사 문제를 잘 풀어주셨는데,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년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제 좌우익의 그런 대결이 계속되고 있죠. 참, 진짜 오래오래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나죠. 결국은 이제 개인의 기본권, 자유, 생명, 재산,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북한 체제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물질적인 풍요 같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게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만 잘 살면 되고, 당장 이익만 되면 그냥 괜찮고, 나라 일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뛰면 뭐, 세금이 폭탄이 되면 당장 내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냥 아뜨거하지만, 그 아떡어를 만드는 것이 모두 다 정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부분들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선거가 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로 인해서 정치 세력이 형성되고, 그 정치 세력을 인해서 세금이 그냥 오르고 그냥 집값이 폭등하고 나면 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치 체제라는 것은 뭐 그야말로 물과 공기 같아 가지고 곧바로 자신의 삶과 자식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한국의 이 중요한 역사를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질 않으니까 근본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돼버린 거죠.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가운데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최승용 씨 말씀처럼 작은 할아버지가 서북 청년단이었고 독립운동가들이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체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1960년, 50년대에 비해 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백이라든지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라든지, 절실함이라든지, 정의감, 이런 거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희박해진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건 참, 저는 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이 체제를 참잘 지키는 거가 우리 선대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다음 자식 세대들에게 이 체제를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의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임보길 선생님 모시고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역사 시간을 가지니까 혹시 전해 분 같은 경우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가슴이 저미는 그런 한국 현대사 강의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6시에 매주 한 시간씩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